일주일 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생 이후 오늘 오전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경기도 김포 농장 역시 확진으로 판정났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까지 뚫리게 된 상황에서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8개 농가가 돼지 4만여 마리를 키우는 밀집 사육 지역입니다. 시군과 축협에서 나온 방역 차량들이 축사 주변으로 약을 뿌리며 소독합니다. 농장 입구에는 생석회를 다시 붓습니다. 태풍 타파가 몰고 온 많은 비에 그동안 뿌렸던 소독약과 생석회가 씻겨 내려가면서 방역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곳 용지면은 반경 3km 내에 33농가에 한 12만 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농가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12만 두 전체를 살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기로 전파되는 구제역과 달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접촉으로 감염됩니다. 첫 발병지인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정부는 야생 멧돼지로 인한 발병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야생 멧돼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기피제 2천여 포대를 구입해 농가에 나눠줄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주말부터 방역에 취약한 농장 154곳의 발병 여부를 정밀 검사했고 이 가운데 검사를 마친 96곳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주까지를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농장들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